네, 안녕하세요. 은혜소반입니다. 오늘도 쉽고 맛있는 집밥, 여름 맛김치예요. 네, 이맘때 먹으면 아주 맛있는 네, 맛김치를 합니다. 일단 배추는 세 통을 준비를 했는데요. 이제 그 중에 한 통, 네, 이렇게 일단 먼저 반을 가르고 다시 한번 또 반을 갈라서요. 네, 이렇게 이제 반을 가르죠. 겨울 김장이 아니고 여름 김치입니다. 네, 머리 부분을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버린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제 제일 겉에 그 두꺼운 잎사귀 부분은 네, 그 삶아가지고 삶았다가 이제 우거지로 사용하면은 참 좋고요. 네, 이렇게 적당적당 썰어줍니다. 네, 두꺼운 부분은 이제 버리는 거고요. 깨끗한 부분만 노랗게 된 부분만 이렇게 이제 김치를 담그는 거고요. 자, 한 케어 한 통 했어요. 물 살짝 뿌려주고 소금 톡톡 절이고 네, 이렇게 소금 톡톡 절여주고요. 물 뿌리고 이렇게 한 케어 한 케어씩 하는데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그 배추도 금방 잘 절여지고요. 맛있게 잘 절여지게 되겠습니다. 소금은 천일염 네, 굵은 소금을 사용했고요. 한 5시간 정도 지나니까 네, 이렇게 배추가 야들야들 잘 절여졌어요. 자, 그러면 흐르는 물에 여러 번, 아주 여러 번, 이제 흙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번 씻어서 건져내고요. 채반에 건져놓고, 자, 이번에는 불린 건고추. 건고추를 한 공기 정도 준비해갖고, 이제 불렸어요. 한 시간 정도. 그리고 믹서기에다가 담고요. 좀 잘라갖고, 그리고 이제 찬밥을 좀 넣어주고요. 한 공기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고추 불린 물이 있잖아요. 그거를 넣고, 네, 믹서기에 갈았어요. 믹서기에 갈고, 자, 이제, 그 채반에서 건진 배추를 다라에다 이렇게 담고요. 네, 믹서 해놓은 거 놓아주고. 자, 이제 이번에는 여름 막김치에는 쪽파보다는 부추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상큼하고 맛이 있어요. 네, 부추를 적당하게 잘라서 놓고요. 자, 이제 양념을 하기 시작하게 되겠어요. 이제 마늘 다진 거 넣고요. 매실청 한 3숟가락 정도 되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4숟갈 정도 되겠는데요. 건고추 갈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고요. 자, 이제 그 젓갈은 다른 젓갈 사용하지 않고 네, 새우젓으로만 해야지 담백한 뒷맛을 네, 맛이 다 익을 때까지 느낄 수가 있고요. 네, 조미료를 아주 살짝만 넣었어요. 그리고 설탕 한 숟갈 반 정도 이렇게 넣었고요. 네, 이제 골고루 잘 섞어서 버무려 주게 됩니다. 네, 여름에 지금 이맘때 딱 먹으면 좋은 네, 찬밥에도 잘 어울리고요. 또 금방 한 밥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요김치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고요. 네,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막김치 되겠습니다.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. 마친 시간 되세요.